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물레동에 있는 아름다운 카페에서 친구를 만날 계획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처음으로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눌러주실 거죠?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네, 정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인데 아름다운 카페에서 제 친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와. 한번 여기를 한번 크리스탈. 우리 북한에서 같으면 이런 걸 볼 수 있어. 아니, 국정학연이 아니 있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을 아무나 일반인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어머 이거 하나 갖다 팔면 얼마나 될까요? 막 이러면서 이거 딱 우리 동화 그림책에서 옛날에 보던 그거 같다. 그치? 네 맞아요. 제 친구야 너무 이쁘죠? 아 맞아요.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카페라던가 이제 남부의 물레동 사거리에 있는 이제 아이스 뭐였지? 아이스 뭐였죠? 아, 야, 요 보시오, 요 보시오. 나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나올 거야. 요렇게 돌대가리입니다. 아우, 세상에. 여기다가 아무런 장착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짜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워요. 야, 이거 여자보다 더 아름다우면 안 되는데. 이게 누구의 아이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카페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좀 구했어요. 이제 저희보다 목소리가 좀 더 크면 안 돼가지고. 다행히 여기에 지금 손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친구가 여기 와서 앉아있어 일단.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거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웨딩 막 그런데 오는 거. 야 이거 진짜 끝내줘요 끝내줘요. 와 진짜.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 지금 저희는 할 거예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너무 먹으니까 되게 나 없어 보인다. 그래도 되는 거야? 우리가 들어오니까 사람 많이 들어온다. 저희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지금 사람들이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 나 게스트인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또 이제 새로운 미녀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대 아파트 구경을 해달라니까 아주 죽어도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아주 철통까지 다치는 바람에 제가 또 이제 아름다운 카페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자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저 5년 됐어요. 5년. 5년 됐어. 아, 5년 됐대요. 5년 됐다니까 뭐 오늘은 이제 미녀 게스트분과 이제 고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저는 자강도 만포시. 자강도 만포. 와, 우리 대한민국에는 목포가 있다면 또 이제 북한에는 만포가 있습니다. 만포. 그래서 만포에 그 망열차를 못 하게 되면 거기까지도 못 가요. 그런 곳이지. 만포행 열차. 그러니까. 평양 만포 해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삼열차. 아, 삼열차라고 하지. 삼열차. 혹시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나는 그냥 반말해 언니야. 무슨 아, 그래 알았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지. 아니, 나보고 근데 아래 사람이라도 반말 쓴다 그래서 재수없대. 그래서 나 인절을 어떤 사람이 그래. 아, 그냥 나한테 그냥 편하게 해. 알았어. 알았어. 너 그럼 언제 왜 탈북했니? 동기가 뭐야? 나는 왜 탈북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좀 나쁜 여자라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막 춤추고 놀기 좋아하고 막 이러면 되게 막 그런 만포행 놀세로구나. 아 만포식 놀세. 자강도 놀세. 아 근데 되게 저는 나쁜 여자라 소리를 많이 듣고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 쟤는 막 아빠 엄마 말도 안 듣고 왜 저렇게 막 자기 멋대로 해? 나쁜 여자. 항상 이미지를 나쁜 여자라는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소리가 저는 귀에 막 들리는 게 너무 싫었고 그냥 중국에 좀 이제 그냥 놀기도 할 겸 그냥 제가 이제 장사도 하고 했어가지고 중국에 놀러 왔다가 겸사겸사 이제 그 막 드라마를 보고 이제 드라마에 그 이민호 있죠. 이민호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너무 재밌은 거야. 그래서 거기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그냥 한국에 가면 막 그렇게 이렇게 부유하게 사느나 다 잘 사는 줄 알고 탈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치겠구나. 다시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북한 에미나이 동무들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되면요
딱 그 요 오빠들을 딱 만나야 옵니다. 누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호 오빠. 그냥 민호가 우리한테 그래서 오빠다야. 이민호 오빠. 그 다음에 뭐 이제 송중기 오빠.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쏙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권상호 오빠의 삼촌. 맞아. 권상호 오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또 누가 있더라? 이병헌 뭐 이런 남자들의 막 그 이병헌이 이제 잘생겼나? 이병헌 나는 모르겠어. 그 사람 되게 이제 매력적인 거로 또 많이 그 탈북 여성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찝더라고요. 그래서 성승헌이라던가 예, 요 오빠들을 딱 만나야지 옵니다. 그래서 브로커 오빠보다 더 썩 전에 이 남조선 오빠들을 만난다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탈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탈북인 거죠. 오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우리가 한국을 또 지금 갈 수, 한국에서 북한을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거에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다 그냥 저한테 제 운명이 맡겨진 거라고 주어진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한 번씩 그냥 뭐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통일을 앞당겨온다거나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요딴 생각은 아예 봤습니까? 아, 제가 뭐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너나 나나 다 그 거기 안 되더라면 그 영원히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야. 근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통일을 빨리 될 수 있을게 할까? 언니가 좀 그럼 나한테 조언을 해줘. 언니야, 조언을 해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알려줄 거예요. 우리 혜인 씨가 자 이름이 성함을 안 말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성함이 뭐죠? 아, 전 이제 이름 거쳤으니까 박혜인. 아, 박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혜인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또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일을. 자, 요것까지만 하고 그러면 저거. 자, 그러면 장도 만포가 고향이라 했는데 장도 만포 하게 되면 좀 고향의 자랑거리를 할 게 있나요 혹시? 자랑거리가 뭐 만포시에는 거의 다 저거죠? 분수공장이 이제 분수공장이 너무 많아서 막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다 오는 지역이거든? 거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라서 되게 좀 그 막 경기가 엄청 심하고 평양보다 더 두각이 힘든 데가 그 자강도. 자강도 만포시는 특히 군수 지역이라 아무 사람이나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그냥 자랑한다는 게 그 뭐 무기나 뭐 이런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무기를 야 대단한 핵무기 막 이런 거를 생산하는 데니까 뭐 뚜락도로 공장도 다 그쪽 장안도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군수대에서 군수이니까 뭐 미사일 뭐 핵무기 뭐 일체 총 만들 그런 기계들 거기서 다 생산하니까 그런 별로 자랑만 할 그런 게 없는 거 같아. 근데 잘 살긴 잘 살지. 어차피 군수와 관련된 것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장안도 전천이나 뭐 이런 데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라던가 이제 핵개발 연구위원회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서도 이제 아무나 막 들어가고 또 이러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 그런 데서 오시다 보니까 그 또 김일성이 그 있잖아. 별장도 처산시에 있잖아. 처산에. 아, 처산에 있지. 처산 그 처산에 나 한번 사적지 그 이제 어릴 때 가봤던 게 그 사적지라고 혁명 사적지라고 하나? 거기 이제 자랑할 만이지. 나 거기 한번 자랑하면 좋겠다. 진짜 사적지 그 숲이 엄청 막 숲속에도 가서 막 건기 좋은 데서 막 그 건기도 좋지. 연애했지 여기서. 연애하러 들어갔어. 자 어떻게 알았어? 진짜 대박이다. 자 우리 혜인이네 고향 이제 자강도의 그 만포에서는 자랑거리가 바로 이제 그 군수 물자와 관련된 요런 거에 좀 이제 자랑거리가 있다. 어찌 보게 되면 그렇죠. 자 그렇다 하게 되면 젊은 시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서른 다 됐죠. 아 이거 까발표 되는 서른 살 됐어. 서른 살. 아 이제 왜냐면 나도 이제 서른 딱 되고 보니까 20대가 있었는데 막 이런 거. 근데 뭐 까짓 거 우리 뭐 다 까발려서 말해서. 근데 연애를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 아 나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그냥 남자. 스쳐 지나가는 게 남자였다. 여러분 북한에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어머.